바이오텍 쇼케이스 홈페이지입니다. 인베스터 컨퍼런스라고 소개하죠. 아스코처럼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한 학회입니다. 참가자의 60%가 US에서 옵니다.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1월 10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 1월 17일에는 가상으로 열렸습니다. 바이오텍은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인위적인 목적으로 생명체를 활용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말합니다. 효모는 미생물입니다. 작은 생물이죠?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합니다. 번식하니까 생물 맞죠? 효모를 사용하여 만드는 맥주와 와인은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덕트죠. 이렇듯 효모는 생명공학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효모는 당을 이용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발효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도 생명공학입니다. 예를 들어 CAR-T 치료제와 NK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혈액암과 달리 고형암 적응증의 면역항암제는 unmet needs가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Multitude는 아주 많은 수입니다. A large number죠. 이뮤노믹의 바이오텍 쇼케이스 발표 내용을 보면 램프 백신 기술이 다수의 질병에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원에 어그너스틱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안티젠 어그너스틱 백신의 중요한 특징은 아프리오리 널리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프리오리는 선험적, 아파스테리오리는 후험적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아프리오리는 앞에서부터, 아포스테리오리는 뒤에서부터,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입니다. 프리오리, 앞에 있는 오리꽥꽥, 포스테리오리, 뒤에 있는 오리꽥꽥, 바로 외워지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오리는 앞서서 선행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Antigen Agnostic Cancer Vaccine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9일 논문에서도 언급됩니다.